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님에게 혁신학교란 무엇인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현재 교육을 변화시켜 가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학교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 그러면 혁신학교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실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물론이죠. 없으신가요? 예, 물론이죠. 예. 예. 그건 아주 기본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송정중학교 관련해서 혁신학교 철회하신 걸로 알고 아, 있는데요. 철회까지는 네네. 않고요. 지금. 예비 혁신학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러면요? 아, 지금 송정중학교가 지금 인곤 마곡 이중으로 지금 통폐합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네네. 저희가 통폐합 행정예고를 했는데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혁신학교의 예, 중요성이나 물론입니다. 취지나 우수한 점을 이미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데도 예, 불구하고, 물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민들이나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철회해드리고 예. 찬성하는 경우에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제가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도 좀 주민 수렴도 경청을 중요하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을 묻는 이유는 예.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민들이 예.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다고 해서 특수학교 설립 안 하실 건가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입주자와 혹시 학부모들이 주변의 입주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세우실 거 아니 근데 아니잖아요. 의원님들도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은 그런데 원래 지금 혁신학교에 관해서는 너무나 조희연 교육감님이 무른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혁신학교에 대해서 뭐라 그건 해야 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까지도 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아니, 그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교육감님의 않습니다. 그런 행보가, 교육청의 그런 행보가 저희 서울시 교육청을 아무나 예. 흔들어대는 교육청으로 지금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렇지 않고요. 송정중학교 문제는 제가 한마디만, 10초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그 핵심 교사와 학부모님들도 마곡 이중하고, 마곡 이중을 혁신학교로 만들면서 통합 이전의 방식으로 동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곡 이중을 혁신학교 지정하는 거에 대한 학부모들의 일부 반대가 표현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유지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꾸셨고, 또그 점은 또그 자체로 유지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저희가 또 아프게 듣고 존중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제 말씀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수렴의 과정이나 예.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심지 있게, 사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갈대 같은 모습을 보이시지 말고 정말 뿌리 깊은 나무의 모습을 보이셔야지, 그렇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뭐 떼지어서 반대를 하면 물러나고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송정중학교 관련해서요, 그때 당시에 한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은 새 학교를 통폐합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교육부 그럼 지금은 그 원칙인데요. 그 원칙이 필요 없는 건가요? 네, 아니, 저는 뭐 송정중을 지금도 한 유지해야 한다는. 학교에서는, 그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이 한 학교를 신설하려면 새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라는 교육부 지침이 지금도 내려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 중앙투자심사위를 할때 네네. 그렇게 이제 단서를 붙여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 당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기회에 네. 좀 폭넓게 의견을 네네. 듣고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학생 수 추이. 아, 왜냐하면 2015년, 2014년인가 2015년부터 그 마곡 이중 그렇습니다. 예. 신설 요청이 생기면서 주변에 통폐합시킬 학교를 탐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 이전에 학생 예. 추이를 봤는데, 그 이후에 학생 추이가 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자료를 갖다 주셔서 예.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미미한 변화, 다른 자치구에도 있는 아주 미미한 변화만 있었을 뿐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학생 수 감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 네, 염강초 공진 중 통폐합 추진하기 네. 위해서 이 학교의 학생 수를 그렇지는 않고 이제 학생 네. 추이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학생 중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는 게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학생 수 변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통폐합 추진하면서 당연히 통폐합 이야기 나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통폐합 때는 학교에 남아있고 싶지 않죠. 자식들을 위해서. 네.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출발은 그랬던 것 같은데 마곡지구가 대규모 개발하면서 학교를 신설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일 신설 안 했으면 지금 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생 이동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교육청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요거는 좀 더 네. 제가 질의 나중에 할 거고요. 의견을, 예, 듣고 교육감님께서 있으니까요. 혁신학교에 대한 예.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정말 그 점은 혁신학교가 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학교의 체제라면 예, 예. 예, 예. 제가 뭐 혁신학교 밀고. 전도사로 자임하고 있고 다 인정하고 있고 그런 거죠. 예, 예. 그렇게 그러는 걸 보여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